관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제 5가지. 관절 건강은 여러모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걷거나 뛰거나 운동하거나 음식을 집어먹거나 등등 어떤 행동을 하든 관절이 제대로 작동해야 이러한 움직임 가능합니다. 관절 건강은 운동을 하거나 식단 관리 또는 영양제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양제가 중요한 이유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기 힘든 영양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이죠. 1.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글루코사민은 기본적으로 연고를 건강하게 유지해 시켜주는 영양제입니다. 글루코사민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조금 존재합니다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의 효과를 긍정적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MSM 혹은 CMO 혹은 콘드로틴을 같이 섭취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2. 보스웰리아 추출물 보스웰리아 추출물은 연골, 힘줄 손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연적인 관절 영양제인데요. 보스웰리아는 소염성분과 진통성분이 들어있어 관절 손상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관절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 실험에 의하면 골관절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환자가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7일 정도 섭취하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세미. s a m 은 진통제 및 소염제로 사용되는 영양제입니다. 연골이 자라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SMA는 여느 아이비프로핀 등의 진통제만큼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연구에 따르면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4. 커큐민 커큐민은 인도카레의 주재료인 터메릭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알츠하이머와 심장 질환 예방에 좋을 뿐 아니라 염증을 완화해주고 뻣뻣한 관절에 도움을 줍니다. 어느 실험 결과에 따르면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장기간 복용했을 때 고통 완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5. 오메가3. 오메가3는 기름진 생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방산인데요. 이는 몸의 염증을 억제해주며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관절의 뻣뻣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